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집,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뒷산입니다. 뒷산이 왜 왔냐고요? 꽃 심으려고 산흙 마음에 드는 거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 숨 차도록 올라왔네요. 아, 이쯤서 한번 찾아볼까 하고. 이런 흙이 좋아 보이긴 해요. 이게 뭐 공사를 해가지고 흙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아이고, 오랜만에, 바로 뒷산인데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저희 뒷산은 거의 황토흙이 많아요. 황토흙이. 근데 흙이 푸석, 먼지가 푸석푸석하죠. 이게 그 중에서도 좀 좋은 흙을 고르려고 하니까 전부 이 붉은색 흙밖에 안 보여요. 나무도 많고 낙엽으로 다 덮여 있는데, 아,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딱딱한 호미 같은 건 안 가져오고 요 플라스틱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걸 기준으로 이것만, 이걸로 팔 수 있는 땅만, 부드러운 땅만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여기 흙이 부드럽고 좋네요. 낙엽이 썩은 그야말로 자연걸음이네요. 자연걸음. 여기서 좀 퍼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흙을 낑낑거리면서 파와가지고, 산흙, 여기 이 상토, 일반 분갈이용 상토 6개, 산흙 하나, 그리고 마사토 한 반개 정도. 그리고 산흙은 이제 이 토양 살충제를 조금 사용해야지만, 조금 그러잖아요. 벌레도 들어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토양 살충제가 제가 사진 않았는데, 언젠가 지인이 줬던 거 통에 담아놨던 게 있어가지고, 조금 섞어서, 펄라이트 조금 더 섞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해볼게요. 아, 제가 작년에 화분이 바람에 넘어져서 떨어뜨려지면서 삽목해놨던 유럽 제라늄이에요. 이 유럽 제라늄이 굉장히 여름에 취약하다고, 습에 취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가 밭흙을 섞은 흙으로 분갈이 해줄게요. 지난번에는 거의 상토로만 해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 대비 분갈이라서 그냥 물 빠짐이 좋도록. 뿌리 엄청 많이 났네요. 이게 잘 났어요. 뭐라고? 아, 이 아이가 에케비로 비사. 아, 에케비로 비사. 맞아요. 이거. 아이고, 이 아이였네. 제가. 씨앗바라에서 키운 아이네. 제가 삼목둥이 아니고 이 아이는 씨앗바라에서 키운 아이예요. 씨앗바라를 제가 세 개를 했거든요. 씨앗 나눔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 이름표 보니까 이제 생각나요. 아이고. 그분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표시를 좀 해야 되겠네. 이 정도는 남겨두고, 뿌리 많이 났어요. 완전 상토였는데, 제가 이거 흙으로, 밭흙을 거의 한 10%? 10% 조금 더 섞은 것 같아요. 이 밭흙이나 산흙을 섞은 아이들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튼실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 작은 포트 꾼에서 있던 아이들이라, 이 아이가 유럽제라는.
배가 끙끙거리면서 흙을 풀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땀이 났어요, 땀이 났어. 어차피 하엽질 아랫잎장들은 옆 끝에 딱 잡고서 끝을 잡고 이렇게 떼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얘들은 자연 하엽이 나중에 줄기는 자연적으로 말라서 떨어지겠죠? 제가 마사는 조금만, 진짜 흙 안 떠오를 정도로만, 살짝이만. 이 산흙을 섞어 놔가지고 아마 흙은 일반 상토만 한 것처럼 많이 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목대가 힘이 없어요. 약간 기울여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둥을 해줄게요. 아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마음이 좀 놓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는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올 여름 요 분에서 지내고 이제 가을에 다시 조금 넓은 분으로. 실제적으로 습한 여름에는 얘들이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휴면을 한대요. 아주 습할 때는. 그러니까 영양이 많이 필요 없고 물 빠짐이 좋고 통풍이 좋아야 되는 것이 제라늄들이에요. 이분은 토분처럼 생겼죠. 손에 올라갈 정도로 아담한데요. 토분처럼 생겼는데 테라코타 분이라고 다이소에서 파는 구운 분이에요. 얘도 쓸만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이랑 모양은 똑같아요. 제가 볼까요?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얘는 테라코타 분이고 사이즈는 똑같아요, 거의. 두개 다,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저는 아직 제라늄 초보라 이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게 마사토로 배수층 해줍니다. 저는 배수층을 항상 다육이도 키우듯이 배수층을 항상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풀어볼까요?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아이도 뿌리는 지금 잘 내린 상태예요. 흙이 이렇죠. 이게 이렇게 상토 비율이 너무 높으면 여름하고 한여름에 제일 많이 제라늄 고수분들도 많이 보낸다네요. 뿌리가 괜찮네요. 그리고 봄방갈이 할 때는 영양보다는 배수나 이제 통풍에 더 그러니까 배수죠. 습하지 않게 배수가 잘 되게끔 해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뿌리는 요 정도만 틀게요. 사이즈업 할 때는 그냥 쏙 뽑아가지고 그냥 그 흙만 가에 보충해 주거든요, 보통. 네, 얘는 산흙을 섞어서 쓴 분갈이라 조금 더 상토를 조금 더 털어냈습니다. 흙이 좀 달라 보이나요? 조금 더 거칠어 보이죠?
제라늄 값이 진짜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이런 다육이나 이런 애들보다. 조금 이름 있는 제라늄들은 더막 비싸더라고요. 저도 제라늄 키우 작년 봄에 이제 다종도 씨앗 발화도 해보고 삽목도 해보고 해볼 건다 해봤어요. 그래서 막 많이 뭐 보내고 뭐 여름 지나고 삽목 대부분 잘 되더라고요. 물 삽목도 잘 되고 상토 삽목도 잘 되고. 여기서 오늘은 이렇게 두개 제라늄 분갈이 해봤습니다. 오늘 흙에 비중을 두느라고 오늘 갑자기 제라늄 분갈이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